아, 비가 너무 못 보게 한다. 농스타분이 오신대요. 농스타에서. 아이고, 비 오는 날 촬영하기 쉽지 않은데. 아, 비 오는 아스파라거스 농장에 왔습니다. 이거 지금 아스파라거스 설명 좀 해주세요. 아스파라거스가 요즘 수확량이 줄어들었다면서요? 네, 아스파라거스 지금 입경을 세워가지고 입경을 세워서 이 양분들이 다 여기로 올라가서 이 나무로 올라가져가지고 고기의 양분을 뺏겨서 이게 지금 안 나와요, 물건이. 그거 이제 여기 요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네. 예. 이제 그런 거 따서 이제 수확할 거고요. 네. 이 아스파라거스. 비 오는 아스파라거스. 꽃도 되게 작고, 아, 빗소리 많이 나오겠다. 자,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입경식이라서 입경시기에는 수확량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사서 먹을 때는 이 시기가 가장 아스파라거스가 비싼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수확량이 적으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위로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적어요. 비가 장난 아니게 온다. 꼬럭꼬럭 찔러야 되겠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사실 가장 예쁜 시기이기도 하고, 이 사이에 사진 찍기도 좋은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세워놓고 언니 설명을 잠깐만. 저쪽 가운데로 갈까? 요 가운데? 아, 이게 이렇게 해서 껐다가 다시 할 수도 있어? 그럼. 다시 해도 되지. 그냥 다시 껐다가 다시 켜도 되지. 나는 그냥 지금 찍고, 언니 여기, 글로 가? 요 숲으로 갈까? 이렇게. 난 여기가 예쁜데? 이렇게 가운데로. 되지. 응, 요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수확이 하나 꺾어도 되는 건 없죠? 수확할 게 없지 지금. 수확할 거 뜨문뜨문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할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작고. 근데 이거 되게 가늘다. 이렇게. 그렇지? 네. 이렇게 이제 굵게 올려놓은 거. 근데 그런 거 이제 수확할 거지. 이거 다 이렇게 둘러놨습니까? 솔잎 닮았어. 근데 이 꽃도 이제 꽃이 열매가 맺혀가지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 시기가 아스파라거스가 비쌀 수밖에 없어. 예, 언니 지금 한 1500평 하잖아요. 우리 지금 1800평 들어가죠. 1800평? 네. 근데 1800평인데 지금 하루에 수확되는 양이? 오늘 아침에 한 4kg? 아, 4kg. 4kg밖에 못 따요, 4kg밖에.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입경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입경 시기. 그래서 보통 4월, 그러니까 4월부터 아스파라거스를 따기 시작해서 한 5월 한 중순까지 신나게 따고, 그 다음에 신나게 따고 지금 입경 세우고 입경 세우면서부터 입경을, 그러니까 저번에 누가 그랬잖아요. 그 아스파라거스를 심었는데 죽었다고, 다음 해 없다고. 그러니까 다 따, 이렇게, 이 입경을 안 하고, 다 따먹어서. 입경을 안 하고, 이거를 계속 원로는 족족 따서. 따서 먹으면. 따서 다 먹어버리니까. 그렇지. 얘네들이 이제 힘을 못 쓰고, 겨울을 날 수가 없이 그냥 봄 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혹시 집에서 아스파라거스를 뭐,